지역의 주요 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에 발탁된 구자근 의원을 만나 소감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뉴스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이제 또 당대표 비서실장이 되셔서 위상이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네. 비서실장이 되셨는데 예. 또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원내 부대표를 맡았었고 지금 이제 후반기에는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사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내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 가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당의 또 당대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좀 어깨도 좀 무겁고 예. 또 책임감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 비서실장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은데 예. 비서실장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비서실장은 일단은 입은 닫고 길은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본인이 주목을 받거나 뭐 조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대표의 뒤에서 묵묵하게 국민의힘이 성공을 위해서 조력하는 게 가교 역할을 하는 게 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우리 당, 또 정부와 당, 또 당원들 그 소통의 중간에 서서 충실하게 역할을 다해서 다음 내년에 네.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역할과 또 책임감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김기현 당대표님이 이제 당대표에 당선되시면서 예. 구미에서 있었던 대구 경북 첫 출정식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구미에서 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당대표 첫 출정식을 의원님께서 기획하고 제안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가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날까? 하여튼 당일 그날 많은 당원들께서 와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 경북에 많은 당원분들이 계시는데 그 당원분들께서 우리 TK에서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셔서 혹시 TK가 홀대에 받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뭐 TK의 의원 일원으로서 또 특히 우리 보수의 심장인 구미의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대표님께 말씀드렸고 또 오셔서 TK의 열정과 이 애정을 담아가시면 충분히 되시고 나서도 지역을 바라는 또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저는 들어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이기셨고 네. 많은 기운을 받아가셨고 또 제가 기획하고 연출한 대로 정말 이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열정과 한호로 김기현 대표를 외쳐주셨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동력이 되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구미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방산혁신 클러스터 500억짜리 사업을 구미에 유치하셨는데요. 네. 방위사업 청장님도 뵙고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유치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500억 규모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전 네. 지난 6일 구미에 승리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예, 정말 같이 축하할 일입니다. 한 2년간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회 우리 국민의힘의 국방위원장을 구미로 초청해서 방산기업인 LINX1과 하나시스템 현장을 방문해서 구미의 방산 클러스터의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현장도 충분하게 보시고 가셨고 네. 또 지난달 말에는 방위사업청장을 직접 면담해서 구미의 이 우수한 인프라를 충분하게 설득했고 좋은 기분으로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와 구미시 많은 노력을 함께 했던 원팀으로서 역할이 오늘의 결과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제는 반도체만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반도체만 되면 구미가 재활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큰데 산자부 위원이시다 보니까 몇 퍼센트 정도 보시나요?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클러스터 반도체 소부장 혁신 클러스터는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기대를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당대표 비서실장이란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또 우리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더 많이 힘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